의성군, 의성군이라고요? 의성군을 죽겠네 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의성군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의성군을 조선에서 탈출시키세요. 선배 일어나요! 나 누가? 꼭 기억하세요. 미안이었어. 의성군을 명국으로 밀양시켜 비단길을 따라 이태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해. 세상에 나와서는 아니 되는 시 그 마지막 남아있는 모사본을 저학께 바칩니다. 의성군을 살려주십시오. 의성군을 살릴 방법이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 것이다. 가는 도중에 죽이라 명하신 거요. 의성군은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죽이고 살리는 건 과인의 소관이야. 당신을 만나서 참으로 행복했어. 더 큰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주십시오. 전하께서는 저를 하나밖에 없는 아우이자 소중한 벗이라 하셨습니다. 과란 어디에도 노나리가 없다 하셨습니다. 견민 네가 그립고 또 그립다 하셨습니다. 당신 곁엔 오직 저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방마, 의성군을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제발 멈추십시오. 내금의장이 직접 유배지까지 호송토록 하라. 분부 바짝게 싸웁니다. 도중에 방향을 교동 쪽으로 틀라. 죄인이 겸은 어찌 되었느냐? 산속이 워낙 깊고 험한데다 함거가 떨어진 흔적조차 찾기 어려워 죄인의 시신은 찾지 못하였사옵니다. 당연히 시신은 없었을 것이야. 찾지 마라. 어차피 내 곁을 떠난 사람이다. 이성군, 나는 너를 잊고 싶지가 않아. 의성군, 잘 지내고 계신지요? 사임당, 나는 이렇게 이영말리 낯선 땅에서 깨어나 또다시 당신을 꿈꾸고 있어. 당신이 없는 이곳에서도 내 삶은 지속되더이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당신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했으니 내 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빛나는 풍경을 당신도 보고 있으리라 믿소. 이곳에도 당신을 닮은 화사한 꽃이 피어나고 당신의 손길인 듯 산들거리는 바람이 불고 가만히 그 바람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당신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리는 듯하오. 이곳에 와서 확실히 알게 되었소. 지금 내 곁에 내 심장 한가운데 오롯이 숨쉬는 당신, 그대가 바로 내가 발을 딛고선 대지이자 꿈이라는 것을.
관장님, 진본 금강산도가 다시 제게 돌아왔다면 믿으시겠어요? 관장님의 양심과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 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서지윤 씨를 돕겠습니다. 사람 저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돕겠다고요? 네? 관장님은 어떻게 믿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늦은 거 압니다. 하지만 서지윤 씨가 나한테 준 마지막 기회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어? 죄송합니다. 이 자식 내 뒤통수를 쳐? 어? 아이고 이거 줄도 없어서 빌빌거리던 거 이 총장까지 만들어놨더니 내 뒤통수를 쳐? 말로 하세요. 그래 말로 하자. 말로 해. 너 왜 진보를 왜 배웠어? 왜? 어? 진보는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 너 이거 정부에서 하려면 우리 둘 다 끝이야 끝! 아 왜? 나 지금 바빠. 요 그만 얘기해. 금강산도 때문에 난리가 났나 보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정도 정보야 나도 알죠. 잠깐만. 일단 서지현 씨 쪽하고 거래 끝냈어요. 병원비가 필요한지 협상에 빨리 응하더라고. 그러니까 서지윤 씨 쪽 절대로 터치하지 말아요. 이것도 거래 조건에 들어가니까. 그림 잘 보관하고 있을게요. 산학협력단에서는 총대리 무슨 일이야?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5개국 정상회담의 전시 예정인 안견의 금강산도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한국대 민정학 총장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와 제 남편인 허영도 회장은 이를 은폐하고 이용해 왔습니다. 가짜 금강산도로 네가 얼마를 헤쳐먹었든 간에 그 이상을 도해내면 돼. 감정을 해서 써드렸고 대출도 수백억 받으셨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은 거래였던 것 같은데요. 그건 뭐야. 안경 말고도 옛날 화가들 또 많잖아. 뭐 한 번이 어렵지. 두세 번은 별거 아니야. 아, 금강산도 진본 선진그룹은 우리 대학 모그룹이야. 그래서 꼭 총장이 돼야 하는 거야. 잠시만요. 그럼 금강산도의 진작이 따로 존재한다 말씀이십니까? 네. 민정학 총장의 전 조교 서지윤 씨는 그것이 진본임을 입증하는 수진방 일기라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신사임당이 직접 쓴 비망록도 함께 발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수진방 일기의 진위 여부는 확실한 겁니까? 네.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의 분석 결과 진작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개인의 인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민정학 총장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서지윤과 그 동료들의 입을 막기 위해 그들을 협박하고
폭행을 행사하였으며 살해 기도까지 하며 그림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지윤 박사는 끝까지 금강산도와 수진방 일기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자 갤러리선의 기업주 허영두 회장은 가짜 금강산도를 진짜로 둔갑시켜 거액의 대출 사기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금으로 주식 작전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증권딜러 정모 씨를 파멸하게 만들었습니다. 허영두 회장은 정모 씨가 자금 세탁과 관련된 제 갤러리의 이중장부의 존재를 알게 되자 정모 씨에 대한 살인 교사까지 했습니다. 정모 씨는 무고하며 이 사건의 피해자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아이 뿌리야 이 자식아. 알겠습니다. 예, 아버님 이제 들어가세요. 이번 일과 관련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사죄드리며 저는 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힙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은수 엄마, 나 좀 봐봐. 나 안 죽고 살아 있었어. 나 돌아왔어, 여보. 그래. 나 민석이. 민정학 씨, 당신을 재물 및 문서 손괴, 청부 폭력, 문서 위조, 사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고개 좀 돌려봐. 얼굴 좀 보게. 오랫동안 못 봤잖아. 내려와서 좀 앉아봐. 너 뭐 이쁘다고?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꿈을 꾸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 여보,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당신만 있으면 돼. 남편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힘이 나네. 고마워 여보. 나도 고마워. 잘했구만. 진아. 추진만일기하고 금강산도는 문체관광부에 보내면 되는데 미인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미인도만큼은 우리들만의 비밀로 하자. 그간 은혜 감사드립니다. 갈 곳 없는 저희 형제를 거두어 송시진, 송시우라는 새 이름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모두 어머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이렇게 잘 해내주어서 내가 고맙구나.
동생과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 이곳으로 찾아가 보거라.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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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한 내 자식들을 잘 부탁합니다. 다음 생엔 꼭 좋은 벗으로 다시 만나세요. 꼭꼭 씹어서 많이 드셔요. 부족한 저를 만나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지요. 서방님도 어찌 보면 불쌍하신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아이들에게는 훌륭하신 아버지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은 변치 말아주셔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말해보시오. 나를 남자로, 한 남자로 사랑하였소? 미안합니다. 야! 아, 형!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머니.
철썩 철썩 파도 소리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 참 좋구나. 북평촌 앞바다와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저 바다 색 좀 보십시오. 너무 곱습니다. 그래. 외할머니는 잘 지내시겠지요? 예전 한양으로 이사갈 적에 외할머니께서 저에게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하시더냐? 절대 어머니를 외롭게 두지 말라셨습니다. 겉으로 표현이 없어 그렇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아이니 네가 항시 그 허전함을 채워줘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속을 썩여서도 안 된다 라고 하셨지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무엇이 말이냐? 어머니가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과거보다 미래의 세상이 더 밝을 거라고요. 세상의 빛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밝아졌더냐? 그럼요. 저기 보세요. 오라버니도 현룡이도 우도 모두 저리 해맑게 웃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웃을 수 있게 된 건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 지금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를 두고 훌쩍 떠나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약속해 주셔야지요. 그래, 내가 약속하마. 우리 매창이가 이리도 잘 자라주어서 정말 고맙구나. 무엇입니까, 어머니? 인연의 선물이란다. 인연의 선물이요? 그래. 세상에는 많은 인연의 끈이 있단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연도 있고 또 알지 못하는 인연도 있고 그 인연들 중에서 우리 매창이가 내 딸로 태어나 주어서 고맙다는 뜻으로 주는 이 애미의 선물이야. 어머니! 어머니가 좋아하는 꽃입니다. 페랭이 꽃이요. 아니, 이게 어디서 났느냐? 바위 틈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를 기다린 게로구나. 맹지에도 꽃이 많이 폈을 텐데 맹지에서 처음 힘들게 일하던 그때가 가끔은 그립습니다. 그래. 맹지라면 아버지랑 같이 갔던 곳 아닙니까? 전 다 기억납니다. 아버지 얘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 말랬지. 연룡, 조용히 해라. 얘들아, 너희들이 아버지를 조금만 더 이해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밝게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것도 모두 아버지 덕분이란다. 너희들에게는 훌륭한 아버지 아니셨느냐? 이 애미의 간절한 부탁이다.
얘들아! 아마지가 왔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 오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오야! 아이고, 많이 힘들어! 아이고, 우리 오야! 아버지! 아이고, 내 새끼! 다음 운동, 연령이 너무라! 우리의 대들이 좋은 연령이 선아! 아이고! 아이고 우리 배창이 아이고 다 컸구나 아이고 이뻐라 부인 내가 왔습니다 어머니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가만있어 보자 우리 맛있는 점심을 어디서 먹을까 자 어디로 갈까 나사오시오! 어머니! 올라오세요! 어머니! 부인 빨리 오시오! 누구나 다 완벽하진 않단다. 그러니 네 앞에 놓인 삶을 스스로 선택해서 지치지 않고 걸어가면 되는 것이야. 너 자신을 믿고. 물론 밤은 길겠지. 허나 언젠가 우리 매창이가 누군가 혼인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딸을 낳고 그 아이의 아이가 또 딸을 낳을 때쯤이면 해는 뜰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가 그 아이들의 밤을 조금씩 밝혀주면 되질 않겠느냐 현룡아 넌 남다른 머리를 타고났단다 허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해 타고난 재능을 올바로 쓰지 못하고 남을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데 사용한다면 이는 없는 이만 못한 일이지 재능보다 먼저 인성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예비가 널 직접 가르칠 것이야 Thank you.
삶을 선택한 것이 그대의 선택이듯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나의 선택.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 삶이요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니 나른한 햇살에 강산은 아름답고 바람이 불어와 풀꽃 향기 날리네. 내 마음 모아 바람에 실으면 님의 숨결에 그리움으로 전해지리. 부디 더 큰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주십시오. 더 행복하셔야 합니다. 늙으신 어머님을 고향에 두고 외로이 서울길로 가는 이 마을. 돌아보니 북촌은 아득도 한데 흰 구름만 저문 산을 날아내리네. 내 사랑에 반해 전할게. 그래 지친 하루 늦게 할게. 이제는 내가 그대의 아픔 그대의 짐을 모두 나누고 싶어. 나 이제서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말할 수 오늘 엄마 아빠랑 왔구나. 네. 구경 좀 할게. 엄마 저기. 내가 여기서 엄마 팬츠 샀어. 여기야? 저는 색깔도 있구나. 또 벗어나고 싶던 이 철이 없는 부족한 날. 이 웬일이 너무 멋있겠다. 어머니 왜 안 오셔? 고기 관리하신다고 바쁘셔. 다음에 또 모시고 와야지. 그러면은 우리끼리 먼저 건배합시다. 자, 자 자리 드시고요. 부활하신 우리 서지훈 씨 그리고 정민석 씨를 위하여 건배! 아우 근데 이거 뭐니? 내 거니? 나 간병한다고 얼굴이 칙칙해졌잖아. 그래서 사왔어. 세상에. 선물이야. 그 센스가 있다. 미치겠다 정말. 여러분. 되게 뽀사고 싶었잖아. 고맙다. 아 선배 저는요. 아 상윤 씨 선물은요 제가 준비했어요. 아 진짜요? 야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요. 완전 멋진데요?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해요. 그럴까? 행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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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수 있어. 피부 좋아졌다.
뭐해? 어. 아우 세상에 그거잖아 저기 복원 작업 그걸 마지막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난 달의 변주는 위작 가능성이 90% 이상임을 주장한다. 분명 관장과 큐레이터가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분석 업로드는 일주일 후에 할 예정이다. 라드 서지윤. 혜정아. 면세점 앞이야. 지금 출발하려고. 넌 어디니? 학업에 내가 더 정진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 좀 하려고 왔어. 운동 이번에 확실히 할 거야. 상현이는? 지 볼일 보겠지 뭐. 만나면 안부 전해줘. 도착하면 전화할게. 목인동 건축공사 현장에서 16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산수화 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 산수화는 경물들 사이에서 넓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기법이 돋보이면서도 독특한 부필체가 신비로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 안견 정선에 뒤지지 않는 걸작이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주인공은 과연 누구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태리 어디 가세요? 폴로냐. 아 폴로냐? 아 폴로냐 저. 아니 근데 거긴 어디예요? 근데 거기 가본 것 같은데 그 여기 어디더라? 아 이쁘다. 아, 전에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사실 우리 라드의 수장이 계세요. 라드를 처음 만드신 분이죠. 엄청 미남이고 엄청난 예술가고 돈 많고 그리고 사진도 잘 찍고. 그분이 전해드리래요. 그녀를 다시 그의 혼이 있는 곳으로. 예쁘다. 페랭이 꽃? È incredibile. Non ci posso credere. Ti somiglia tantissimo. E somiglia tantissimo. Cosa c'è qua che? 시에스타 디루나. 달의 낮잠.
거기서 온군. 제가 왔습니다. 여기에 의성군과 사임당의 슬픈 사랑이 잠들어 있어. 흐르는 질은 죄 없는 이의 죽음을 재촉하건만 좁은 방에 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비절함 하늘에 이르고 애쓰러지나 지난 기억을 더듬어 기록해 두려 한다. 설사 우리 가는 길이 영원히 만나지지 않는 평행선이라고 해도 난 그렇게 평생을 나란히 가겠단 말이오. 한복 입은 남자 의성군. 내 이름 겸이다. 이겸. 바람처럼만 살고 싶었어. 영원히 무엇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하지만 날 잡는 무거운 하나의 짐, 그 한 사람 이 상처투성이 나를 안아준 그 사람, 그건 바로 너잖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룻밤 깨져버릴 꿈이라고 해도 내겐 바로 너잖아.
꽃잎도 그댄 가고 시간을 넘어 그 무엇을 빌어 가여운 날 달래주려 왔나요 해가 지고 달빛이 그리우며 저 망치도 그대가 보여 잊지 말아요 약속해줘요 언제든 어디라도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이니 내가 떠난들 이별이 아니요 두들겨 얇게 편 금박처럼 그저 멀리 떨어지는 것일 뿐 내 가슴이 찢긴 듯한 이린 겨울 눈 빨갛고 한순간에 꿈만 같다 그때 그날 우리 단 한 번의 사랑 나타나 나의 사랑 Always love you 내 전부 사랑